왜 40대 부부는 문제가 없다고 해도 임신이 잘 되지 않을까? 결국 이유는 나이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봤을 때 외모는 동안이라고 하셔도 요즘 40대 부부들이 뭐 정말 젊어 보이고 외모가 출중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러신데 나이를 속일 수 없는 것은 난소 기능과 정소 기능입니다. 외관상과 다르게 이런 난소나 정소 기능은 나이와 똑같이 노화가 진행되면서 난자나 정자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설사 이제 임신이 되어서 착상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유전자 이상으로 유산이 되는 확률도 또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관 시술을 하셨을 때 40대가 성공할 확률이 10% 정도라고 알려져 있고, 40세를 기준으로 한살한살 더해 갈수록 10%대의 성공률도 점점 떨어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40대 여성이 시험관을 제일 처음으로 진행하실 때 이제 과배란을 하게 되는데, 30대와 다르게 난포 반응이 확실히 적어집니다. 보통 30대 여성이라면 과배란을 했을 때 난자 크는 속도도 좋고 여러 개의 난포가 크는 것들이 많이 보이는 데 비해서 40대는 한두 개 크는 게 어려운 경우도 많고, 실제적으로 실질했을 때 공난포로 채취되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어쨌든 그 성공을 위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충분히 준비를 하시고 노력을 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건데, 실제로 뭐 환자분들 중에 공난포가 계속 나왔던 환자분들도 한약 치료가 들어가고 이제 침 치료가 같이 병행되면서 시험관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난자가 채취되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배아 상태가 되고 자궁 내막에 착상이 되었을 때 분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힘을 주도하는 것이 정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정자력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따라서 두 분께서도 이제 시험관을 하신다고 하셔도 이런 난소 기능과 정소 기능을 좀 강화시키는 한방 치료를 조금 받으시면서 시험관을 해보시는 게 어떠실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두 분의 이제 정자 난자가 정상적으로 채취가 잘 되시고 배아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착상 환경인데, 착상 환경에 있어서도 한약 치료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궁 내막의 두께뿐만 아니라 착상 유도 물질이라든지 자궁으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서 착상에 좀더 도움이 되도록 이제 한방 치료가 많이 도움이 되고 있으니 그 부분도 고려해 보시고 최대한 빨리 마음의 결정을 하시고 시도를 해 보시도록 권해드립니다.